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요, 이 선수들의 열정과 그리고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이 필요할 텐데요. 더불어서 정확한 경기 진행을 돕는 다양한 계측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를 돕는 계측 장비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찰나의 승부다. 육상 100m의 총알 경쟁 등 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흥미진진한 승부가 이어진다. 선수들의 경기력이 높아지고 기량 차이가 줄면서 우열을 가리는 첨단 스포츠 과학 장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보았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자. 저희 회사는 스포츠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 스포츠 용품 사업, 그리고 스포츠 타이밍, 개시 계측 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는 스포츠 전문 기업입니다. 스포츠 전문 기업인 만큼 개시 계측 분야에 다양하고 과학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네, 운동 경기에서 쓰는 다양한 계측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시는 제품은 전자총입니다. 전자총은 그 출발을 신호로 하는 각종 스포츠에 사용되어지는 출발 신호용 기구를 말합니다. 이 전자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약총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약총 같은 경우 화약의 단점이 습기에 노출되면 불발 같은 단점이 생깁니다. 그 단점을 보완한 안전한 제품이고요. 특히나 플래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분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어서 휴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옆에 또 다른 기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 제품은 멀티 스포츠 전광판입니다. 경쟁품에 비해서 경쟁품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뭐 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없는데요. 리모컨 기능이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LED를 사용해서 그 시각적인 표현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 동호회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제10회 드래곤보트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적인 경기도 많이 열리고 있는 드래곤보트 대회. 업체에서는 이 대회 기록 계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대회는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드래곤보트 대회로서 저희 회사는 이 대회의 기록 계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하기 위한 이 기록 계측은 그럼 어떤 기계로 체크하게 되나요? 이 장비는 사진 판독 장치로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기록을 1000분의 1초까지 잡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경기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장비입니다. 1000분의 1초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장비. 그렇다면 그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맨 처음에 이 피니시 라인에 이 슬립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여기서 촬영한 내용을 노트북 PC에서 분석하고요. 분석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출력한 내용을 선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판정 시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 첨단하는 장비들이 쓰이고 있는 현재. 업체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보자. 스포츠 타이밍 사업에 있어서는요. 132년 역사를 갖고 있는 타이밍 시스템의 장비를 토대로 해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든가 사회체육을 전공한 전문 스텝이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또 각종 스포츠 현장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현장 업무를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경쟁력과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스포츠 마케팅 산업은요. 이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주 5일제 근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의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스포츠 계측, 스포츠 용품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의 A부터 G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스포츠 용품뿐만 아니라 관리, 에이전시, 스포츠 대회 기획 운영까지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의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자. 저희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타이밍, 스코어링, 스포츠 순간의 감동과 열정을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에 각인시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민정입니다.
유아 애니메이션은요, 아이들이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박람회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성 있는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개성 있는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경제 규모 면에서도 각광받는 산업 분야가 된 캐릭터 산업. 어린이 장난감과 문구류뿐 아니라 주방용품, 의류, 액세서리 등 활용되는 것도 다양하다. 오늘 이곳 캐릭터 라이선싱에 관련된 전시회가 진행 중인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제품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한창인데 개성 있는 캐릭터 상품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찾아와 보았다. 저희 회사는 캐릭터 라이선싱 전문 회사로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셀러드 캐릭터를 국내 캐릭터 시장에 들여와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와,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력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 한마디로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입니다. 셀러드 캐릭터를 미디어 시장뿐 아니라 주방용품, 생활용품, 문구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네, 아무래도 샐러드 캐릭터 자체가 꽃, 채소, 과일이 캐릭터화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좋아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제 아들이 5살인데 먹지 않던 채소를 애니메이션을 접한 뒤 먹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2012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박람회 현장.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랑받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가 모여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업체에서도 박람회에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고 하는데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보자.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람회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들어보자.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캐릭터 전문 잡지뿐 아니라 IPTV, 케이블, 종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애니메이션 방영을 통해 샐러드 캐릭터가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의 유수업체와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해 한 단계 위로 발전을 기대하는 업체, 협약식 현장을 가보도록 하자. For example, our main character, Jaja, he's a sunflower. And he behaves like sunflower. He's like happy, cheery all the time. He's fearless and always want to play. And he has a bit of a bad things. He has to need the sunlight to be awake at all times. So once it turns dark, he'll fall asleep. That's why he's carrying a sunny balloon so he can play at night or in the darkness. And another one, another main character is the only female here. She's Sasa, the strawberry. And as you know, stories have a lot of vitamin C, so she's a strong female of the story. We believe in both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So we put a lot of effort to market globally. But we partner with partners in local area to do the local market. So because we believe that local people know the local market best. So we go for both way,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부스를 방문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자. 오늘 오신 분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오늘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오셨는데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귀엽다고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개성 있고 친근한 캐릭터를 라이선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홍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의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자. 샐러드와 친구들이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흥미를 유발하여 웃음을 주게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아이가 주인공인 가장 기쁜 그날. 편안하고 아늑한 돌잔치를 위해서 지금 한창 바쁘게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공간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기존의 돌잔치는 일반적으로 웨딩홀 등에서 부수적인 행사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파티의 의미보다는 의례적인 행사의 개념이 강했다. 복잡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했던 기존의 돌잔치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돌잔치를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업체를 찾아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네, 우리 아이의 첫 생일이 아름답게 추억될 수 있도록 축하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 결혼하고 나서 내 아기만큼은 최고인 장소에서 최고로 해주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돌 전문 업체로서 저희가 이제 각 문마다 테마별로 8개의 룸이 꾸며져 있고 여기에는 저희가 고이안이나 하우스 웨딩 또 출장 뷔페까지 다 겸한 곳입니다. 호텔과 웨딩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자 창업을 했다는 이 업체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일까? 제일 엄마들이 선호하는 거는 혼잡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3부제인 데는 어쩔 수 없이 웨딩하고 똑같으세요. 나가는 손님, 오시는 손님, 주차장부터 혼잡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2시간 반을 드리는 거고 행사 시간은 저희는 행사 시간을 3시간 드리면서 딱 2부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룸이 완전 단독 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로운 공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와인바라든지 생과일 주스 코너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시설 드레스실과 또 요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냅 촬영이거든요, 엄마들이. 그래서 스냅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가실 때 기분 좋게 가시는 게 주차 문제잖아요. 예, 저희는 600대 동시주차를 하면서 전 시간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인터넷이나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카페 아니면은 이제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계약하신 분들께서 또 손에 손잡고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계약하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같이 오셔서 계약을 하시면 조금 더 할인을 되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제도로 이제 계약을 다 하고 계세요. 이곳은 머리부터 의상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데. 네, 이곳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어머님들 이제 스타일 전부 다 맡아서 하는데 의상부터 의상 초이스 오시면은 의상을 먼저 초이스를 해드렸다가 이제 그날 당일날 오시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끝나시면은 이제 의상을 저희가 촬영용 의상 드레스나 어머님들 본식 들어가셔서 한복 입고 이제 손님들 맞을 때 할 수 있게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스타일링을 해드려요. 돌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돌잔치 상일 것이다. 이곳의 돌상은 어떨까? 이곳의 장점은 8개의 테마룸이 색상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각 방 룸마다 저희 떡과 과일 그리고 캔들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계절별로 또 다른 세팅으로 저희가 준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흔히 돌잔치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없는 분위기가 떠오르지만 우리 아이의 소중한 첫 생일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남다른 인테리어와 오픈 주방으로 더욱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이 업체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돌 전문 업체로서 어쨌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기 우리 업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망설이시는 엄마 아빠가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저희 카페에 보면 이벤트를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이벤트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만 국한되어 있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운영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키즈 카페나 샐러드 바 또한 출장 뷔페를 좀 살려서 하면 최고의 우리 돌 전문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고가 되도록 항상 서비스나 친절 음식에 항상 노력하는 저희 기업이 되겠습니다.
식물이 분비하는 천연 항균 성분 피톤치드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세균이나 곰팡이,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천연 항균 성분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숲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숲에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피톤치드가 활용되고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 피톤치드가 듬뿍 함유된 편백나무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보았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자. 여기 네. 직접 와서 보니까 나무 향기가 굉장히 진한데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이건 편백나무 역조 만드는 건데요. 네. 요즘 피톤치드에서 피톤치드 산업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편백나무 역조, 침대. 그런데 이건 이제 조립식 역조라고 해서요. 아주 기능을 단순화 또 분업화해서 저가에, 쉽게 말하면 착한 가격이죠. 착한 가격이 공급하고자 이렇게 지금 조립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피톤치드 성분이 있는 편백나무를 이용해 욕조, 침대 등 조립식 가구를 제작하면서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업체. 편백나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자. 편백나무가 각광받는 이유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함유된 나무예요. 아시잖아요. 피톤이라는 것은 식물이고요. 치드는 이제 살균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 이제 이 살균성, 이 방향성 물질이 인체 아주 폐 기능을 강화하거나 면역력 증가, 또 아토피, 또 이 피톤치드 안에는 테토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독성을 중화하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탄닌은 이제 아토피 치유하는 피부를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무가 편백나무예요. 그래서 요즘 편백나무 산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조립형 가구를 손수 생산하는 업체. 욕조, 침대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자. 사실 욕조라면 하루 일과 중에서 피로를 푸는 장소거든요. 욕실에서. 그러면 욕조 안에서 몸을 담그는데, 기존의 욕조는 좀 사각 정형이 틀돼가지고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인체가 가장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자세가 나오도록 곡선, 인체 자연스러운 곡선화 형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스테인리스라는 게 이 몰드가 자체 나무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가 있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역조입니다. 디자인을. 사실 원목으로 된 침대라고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앉아보니까 쿠션감이 있어요. 아, 예. 이 침대는 우리 발부터 쿠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네 군데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대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트리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나무 침대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을 둬가지고 쿠션화 했죠. 그래서 매트리스 없이도 여름에 시원하게, 그리고 피톤치드 그 향을 듬뿍 맡으면서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어린이 1인용, 학생용이죠. 그러니까 1인용인데 제형 사이즈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라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리포터 관심이 많은지 직접 욕조에 들어가 보았는데, 손수 만든 욕조의 느낌은 어떨까? 사실 보기만 할 때는 들어왔을 때 좀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들어왔을 때 곡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욕조보다 편안하고요. 그리고 일단 나무에서 그 특유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산림욕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데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장인정신의 뜻을 품어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의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자. 여러 가지 모든 제품들을 이 순수한 천연 소재 스테인리스하고 생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정말로 멋지고 창의적인 이런 제품들을 한번 디자인하고 싶어요. 남들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술품 멋지않게 그렇게 승화하고 싶고요. 원래 가구는 핀란드에서 워낙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독창성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마 첫 걸음 뛰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이면 맛, 분위기면 분위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결과 노하우를 파헤쳐 보시죠. 창업을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치킨 전문점 창업이다. 치킨 전문점은 시즌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여기 맛과 영향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지원까지 하는 기업을 찾아가 인기 있는 비결과 노하우를 알아보자. 젊은 감각에 맞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주목받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회사는 20대,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다양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세트 메뉴를 컨셉으로 한 브랜드와 수작 요리 주점,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전형적인 치킨 호프점에서 벗어난 치킨 카페 등 프랜차이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께서는 오랜 기간 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남다른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경영 철학에 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째로 가맹점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의 실천과 두 번째 37년의 유통사업의 노하우를 프랜차이즈에 접목하는 현장 감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희망을 주는 경영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맛과 서비스 시스템을 조금 더의 원칙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일까? 예, 저희 회사가 시작된 지 8년 됐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꾸준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본사와 물류센터를 같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사가 가맹점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마케팅, R&D, 또 슈퍼바이저, 물류,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돼서 다른 프랜차이즈하고는 다르게 전문적인 그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리포터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보았는데 새롭게 런칭된 치킨 카페 분위기의 브랜드는요. 이른 시간에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리는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짠! 자, 여기에 인기 메뉴들을 저희가 총 집합해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는지 이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표적인 메뉴가 이 커리로 만든 오리지널 더 치킨이고요. 여기 이제 오븐 부위. 네. 요거는 김말이 튀김입니다. 예,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예. 맛있겠죠? 요거는 데리야끼, 간장으로, 예, 소스를 만든 데리야끼 치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맛에 푹 빠져 쉴 새 없이 먹기 바빴는데? 예, 저희 그 물류 공급의 원칙은 원콜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날그날 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수급받고 그날그날 또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저희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염지를 개발을 해서 향이나 염도를 저희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가맹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죠.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하는 이 기업의 가맹점주의 의견도 들어보자. 기존 브랜드를 운영하다가요. 새로운 브랜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시장 조사와 맛 비교를 통해서 치킨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투자 대비해가지고 월 매출이 높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되게 간이 잘 돼 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어요. 창업주와 소비자에게 모두 인기가 좋은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저희 회사의 목표는 크게 봐서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맹점 만드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우리 가맹점주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고 회사를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